오늘 점심 성공이지? 이 집 엄청 맛있다. 다음에 한번 같이 와야지. 누구? 나 괜찮은 남자를 발견했어. 누군데? 미국에서 미술사하고 예술 경영 공부하고 온 사람인데 아버지하고 같이 큰 아트센터를 하나 세웠어. 거기 부원장이야. 돈 많은 집 아들인가 보네. 아마도. 혹시 졸부 아니야? 졸부면 내가 상대를 하겠니? 아버지가 유명한 철학과 교수고 어머니는 대연산업 회장 딸이야. 빵빵하네. 내가 출생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좋은 집안 남자들을 다 밀쳐냈었잖아. 그런데 생각이 달라졌어. 좋은 집안의 며느리가 되고 싶어. 처음 본 순간부터 이 사람이다 싶은 느낌이 확 왔어? 거기까지는 아니고. 근데 무슨 결혼이냐? 느낌이 나쁘지 않아. 학벌, 집안, 인물 다 수준 이상이야. 사람을 보고 필 받은 게 아니라 조건 보고 필 받은 거네. 조건 좋은데 싫은 사람들도 숱하게 많았어. 잘 알잖아. 그 사람은 너 좋아하는 것 같아? 거의 알 수 없지. 좋아하게 만들어야지. 너 이러는 거 처음 본다. 나 남들한테 정아미 결혼 너무 잘했다. 정아미가 그 집 며느리가 됐어? 부럽다. 그런 소리 듣고 싶어. 남들 눈에 좋아 보이는 게 네 행복이고 중요한 가치냐? 적어도 이복 언니들한테는 그렇게 보여야 해. 그게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이자 목표이기도 해. 가슴 아프다, 야. 나 그 남자 잡아야겠어.